안녕하세요. 박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딱 봐도 사이즈 크죠? 오늘 건물은 대지가 거의 100평 나옵니다. 95.6평 정도 나오는 아주 대형 원룸을 소개시켜 봐 드리려고 왔어요. 이 건물은 현재 있는 위치가 달서구 용산동입니다. 용산동 이쪽에는 주로 성서공단 그리고 중리이연공단 이쪽에 종사하시는 직장인 수요가 참 많은 그런 입지이고요. 그리고 죽전 내거리 쪽, 물론 여기서 거리는 조금 있지만 거기에 상업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대부분 임대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 서대구 여기 개통이 되면서 서대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도 이쪽 동네 임대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건물 주차장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차장은 두 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먼저 본 건물 아래쪽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좌측에는 두 대, 그리고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도 주차 두 대, 주차는 총 아홉 대 주차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겹주차까지 하면은 거의 열한 대 정도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에 보면 공실이 없는 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밸브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배관을 따라 밸브가 같이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닫혀 있으면 가스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다 이제 공실 없이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건물 컨디션도 한번 볼 겸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현재는 건물에 전체적으로 주인 새가 다 놓여져 있어요. 물론 주인실에도 새가 놓여져 있는데 아쉬운 점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건물 관리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 와서는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에 1회, 2회 정도 오는데 안 오실 때는 이런 쓰레기가 좀 지저분한 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본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건물은 원룸 배열이 가장 많아요. 원룸은 총 11가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룸이 총 3가구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2층 보시면 2층 보이죠? 여기가 원룸이 5개, 3룸 1가구로 들어가 있는 2층 구조이고요. 2층과 3층은 동일한 배열로 되어 있는데 보통 원룸 같은 경우는 월세로 다 놓여져 있고요. 3룸은 전세 및 반전세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된 세팅 내역이 상당히 괜찮고 그렇다 보니까 월세 수익도 잘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2, 3층 똑같은 구조고 한번 쑥 훑어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보통 어떤 집들을 보면 월세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전세가 놓여져 있는 집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원룸은 월세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시대랑 3룸만 전세가 놓여져 있어서 이 건물에 또 장점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4층인데요. 4층은 원룸 하나, 그리고 주인세대, 그리고 3룸으로 총 3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 현재 전세로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그리고 건물 바로 밑에는 용산 초등학교와 용산 중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매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한번 둘러보면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이 아파트들 사이 앞쪽에 여기가 용산 공용 주차장인데 가까이 먹거리나 그런 생활 편의 시설들을 즐길 수 있는 입지입니다. 자, 다시 건물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형 평수에 대지 거의 100평 가까이 되죠. 95.6평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초기에 나왔던 매매 가격이 14억 3천에 이제 매매가 접수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주인분도 이 현재 시장을 반영을 해서 이제 13억에 이제 내놓은 상태이고요. 건물에 나오는 월세가 49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자를 제외하고도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수익률은 약 9% 정도 나오는 그런 건물이에요. 물론 주변에 다른 매물들도 있지만 충분히 제가 비교시켜 봐 드릴 수 있으니 오늘 건물 보시고 연락 주시면 다른 건물도 비교시켜 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세한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